예, 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어리니까 7, 8세용으로 어린이 나시티를 떨 거예요. 떠볼 거예요. 그래서 1, 7, 8세용 하니까 요 가슴둘레가 여유 있게 해서 37cm. 제 게이지가 2.4. 바늘은 3.5고요. 실이 면 4, 3.5 바늘 쓸수 있는 걸로 해서 90호 잡고 뒷판은 25cm까지는 쭉 그냥 뜨세요. 그리고 이 윗면에는 앞판하고 같이 하면서 할 거고요. 똑같이 일반 코 잡아서 그냥 안 뜨기부터 시작해서 25cm 뜨면 되고요. 앞판에 무늬가 있기 때문에 앞판을 하면서 뒷판은 그냥 무늬 없으니까 그냥 뜨시면 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앞판에 무늬를 넣으려고 했다 보니까 이 무늬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구멍으로 수는 이렇게 무늬예요. 얘가 한 무늬가 10코인데 안 뜨기 사이드 하나 포함해서 10개 가다가 마지막에 한 코를 더 플러스 해야 돼서 이렇게 10개, 이렇게 10개 하다 보면 이게 하나가 되니까 홀수가 돼요. 그래서 한 코를 더 플러스 해서 얘는 91코 잡았어요. 그래서 일반 코로 91코를 잡고 뒷면에서부터 무늬뜨기를 들어갈 거예요. 뒷면에 바로 이걸 반대로, 그러니까 뒷면에서 무늬뜨기와 반대로 돼야 되니까 안뜨기 30개, 겉뜨기 하나, 안뜨기 9개, 겉뜨기 하나, 안뜨기 9개, 겉뜨기 하나, 안뜨기 9개, 겉뜨기 하나, 그다음에 30개 이렇게 해서 바로 잡을 거라. 일반 코로 해서 90코를 먼저 만드시고요. 그래서 90코. 바로 밑에는 조금 말리는 느낌을 자연스러운 식으로 할 거예요. 두툼하게 테두리 안 테두리 따로 코안 잡고 바로 뜨면서 마무리 올라가는 거라 여기 단도 그냥 바로 안쪽에서 줄여서 끝을 깔끔하게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91코를 일단 잡고 안 뜨기 30코를 일단 뜬 다음에 무늬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90코 만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1코 만들고 30코를 일단 안 뜨기를 떴어요. 이게 뒷면이에요. 안쪽 면이죠, 얘가. 그러니까 이쪽이 겉면이고 지금 뒷면을 뜨는 거라 안 뜨기로 들어갔어요. 3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두 개씩 쉬어서.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여기서 겉뜨기 하나 뜬게 앞쪽에서는 안 뜨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9개 겉뜨기.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다음에 다시 겉뜨기 하나. 무늬 세 개예요. 한번더 반복.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앞판에 그냥 무늬 없이 쉽게 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냥 없이 하셔도 돼요. 그래서 메리야스 뜨기로 25cm 두장 뜨신 다음에 줄이기에 그래서 하면 되니까 초보자분들은 이 무늬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아홉 개죠? 그러면 겉뜨기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겉뜨기 한코 하고 나머지 쭉 30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30개 안뜨기를 다 뜨시고 여기선
앞면에서 겉뜨기 30코 뜨고 안뜨기 1코 뜨고 그다음 문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쭉 뜨고 앞면으로 갈게요. 네, 여기 앞면에 와서 겉뜨기 뜨고 있어요. 겉뜨기 30개. 이쪽에서는 겉뜨기죠. 뒷면에서 안뜨기가. 그래서 겉뜨기 30개. 쭉 뜨면 안뜨기 하나 나와요. 뒷면에서 겉뜨기 한. 그래서 안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에 9코 있는 그 부분에서 구멍 송송 무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고요. 근처까지 여기까지 안뜨기 하나 있는데 여기 안뜨기를 뜨고 그 다음에 안뜨기 있고 바로 그 무늬뜨기를 보면 바로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바늘 비우기가 그렇게 동그라미가 있을 때 안뜨기 앞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실을 앞에 놓고 겉뜨기를 뜨면은 얘가 하나 걸려서 바늘 비우기가 바로 돼요. 그래서 몇 코가 있냐면 3코 바늘 비우고 있는 다음에 겉뜨기 3개 하나 둘셋그 다음에 모양이 시옷 들립자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오른코 줄이기예요. 하나 빼고 뒤에 걸뜬 다음에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하나 줄이고 그 다음에 겉뜨기 4개 있어요.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가 딱 나와요. 무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안뜨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안뜨기 하나 나오고 바로 다음 무늬가 동그라미 바늘 비우기니까 여기 안뜨기 있는 상태에서 겉뜨기 하나 둘세개 뜨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하나 빼고 2개 빼고 다 겉뜨기 뜨는 것처럼 뺀 다음에 두 개를 한꺼번에 잡고 같이 떠도 예, 같은 방법이에요. 아까처럼 하나 빼고 뒤에 거 떠서 넘기셔도 되고 이 방법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 나오죠. 안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하나 그래서 바늘 비기가 동시에 겉뜨기 하나 되고 둘, 셋.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빼고 뒤에 걸 떠서 얘를 씌우셔도 똑같은 거고 두개 빼서 같이 떠도 괜찮아. 똑같고. 그 다음에 네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 나오면 앞에 세 문이 끝났어요. 그래서 안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에 겉뜨기 쭉 30코. 그 다음에 뒷면에 처음 무늬 잡았을 때처럼 안뜨기 30개, 겉뜨기 하나, 9개, 하나, 9개, 하나, 9개, 하나, 30개. 이렇게 쭉 정리를 하시고 다음 단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는 제가 정리를 하고 앞에 무늬 할때또 올게요. 하고 오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무늬예요. 두 번째 무늬. 여기를 30코 뜨고 그 다음 또 안뜨기 있는데 왔죠. 안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에는 구멍이 하나가 옆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겉뜨기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앞에 실 앞에 넣어서 바늘 비우기 한번 하고 겉뜨기 3개 하나 둘셋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빼고 뒤에 거 떠서 넘기고 이때 보면은 이 밑에 그 밑에 단에서 모인 애가 그 라인이 돼요. 그래서 그 모인 애하고 그 다음인 애가 두 개가 같이 줄이기가 되기는 되는 그 선을 확인을 하시면 틀리는지 맞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 다음엔 아까 그게 네 개였는데 이제 세 개를 줄었죠. 그래서 겉뜨기 세개 뜨시고 반복입니다. 안뜨기 하나 뜨고. 이번에는 안뜨기 옆에 겉뜨기 하나 있고 바늘 비기니까 하나 뜨고 바늘 비기는 실 앞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겉뜨기 3개 하나 둘셋 그다음에 오른코 줄이기로 줄이면 하나 둘 같이 빼서 한꺼번에 떠도 되고 그다음에 겉뜨기 3개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되죠. 그다음에 안뜨기 한번 그 다음에 겉뜨기 한 번, 그 다음에 바늘 누르기 한 번.
다음에 겉뜨기 3개 하나, 둘, 셋. 다음에 줄이기. 다음에 겉뜨기 3개. 이거 반복이에요. 무늬가 약간 옆으로 움직이는 규칙이 딱 익혀지면 쉬워요. 이 무늬뜨기가 재밌어요. 밑에 연결되면서 하는 거 보면 이건 도안 보고 설명드릴게요. 보면은 안뜨기 선 있고요. 구멍이 처음에는 안뜨기 옆에 바로 있고 그 다음에는 안뜨기 옆에 겉뜨기 하나 있고 구멍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있고 구멍 세 개 구멍 네 개 하고 구멍 그 다음에 이 줄이는 것도 이쪽에 처음에 네 개였는데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메리아스 세단까지 해서 여기가 한문이에요. 요걸 반복해서 25cm 정도 쭉 길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그걸 반복하면 되니까 일단은 요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니까 요거 무늬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쭉 해온 한 다음에 넘어갈게요. 네, 여기 안뜨기 왔어요. 그래서 안뜨기 하나 뜨고 이번에는 두 개죠. 겉뜨기 두 개 뜨고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여기 세 개는 똑같아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코 줄이기 옮기고 뒤에는 두 코 남아요. 그래서 겉뜨기 두 개 이렇게 반복이에요. 안뜨기 하나 겉뜨기 두 개 바늘 비우기 하나 겉뜨기 세 개 그 다음에 오른코 줄이기 빼고 더서 넘기고 두 코는 그냥 뜨시고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 나오는 거 뜨고 겉뜨기 두 코 겉뜨기 있는 사이에 바늘 비우기 할 때는 실을 그냥 앞에 놓으면 그 바늘 비우기가 돼요. 하나, 둘, 셋. 근데 안뜨기가 양쪽에 앞뒤로 있으면 그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안뜨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를 감 잡으시면서 하시면 이렇게. 그래서 안뜨기 뜰때 원래 실이 앞에 있는데 그걸 다시 뒤로 돌리면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앞에 있는 상태에서 다음 걸 뜨면 저절로 바늘 비위가 생기고 예,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예, 그래서 쭉 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무늬뜨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구멍이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면 한 문이에요. 그 다음에 뒷면 정리 오고 그 다음에 왕복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요 간격으로 해서 이 길이 옷 길이 되는 만큼 쭉 뜨고 다음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판 뒷판 다 똑같이 25cm까지 떴어요. 그래서 이거 줄이는 거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앞판은 무늬 3개 들어갔고 여기 겨드랑이 줄이는 게 앞판하고 뒷판이 조금 다르게 줄이는 거라 방법은 똑같으니까 하나만 알려드리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뒷판은 네 코, 네 코 코막음 하고 그 다음이 네 코 갇혀뜨기 양쪽에 단을 먼저 테두리를 네 코를 잡고요. 그 안쪽에서 두 단에 두 코 세 번, 두 단에 한코 다섯 번 줄여서 여기를 코를 줄여서 올라가고 뒷목 부분까지 여기가 전체가 한 15cm, 13, 10 5 정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뒷판은 한 10cm 정도 10cm 정도 뜨고 그 다음에 뒷목 파면 되고요. 앞은 뒷판보다 더 많이 파져야 되니까 한 8cm나 7cm 줄이고 몇 단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목을 파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뒷판은 데코 그 다음에 두 단에 두 코, 세 번, 한 번, 다섯, 한 코를 다섯 번 하고, 앞판은, 처음에 다섯 코 코막음 하고, 두 단에 두 코, 세 번, 두 단에 한 코, 네 번. 처음에 좀 깊게 들어가고, 완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맨 위에 다섯 코가
여기는 다섯 코, 여기는 네 코. 여기가 네 코인데 여기가 다섯 코에서 조금 전체 코수는 같은데 줄이는 시작 부분을 더 급하게 줄이면 또 안쪽으로 이렇게 먼저 좀 파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거라 이렇게 하면 돼서 쓰는 방법은 일단 뒷판에 코막음 네 개, 다네 코, 네코 하고. 겉뜨기 때 네코 하고요. 뒤에 안 뜨기 땐 들어올 때네코 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하면서 같이 갈 거니까. 그래서 하나, 둘, 그다음에 엎어씌우기. 하나, 둘, 셋, 넷. 끝까지 다 가요. 안 뜨기, 뒤, 안 뜨기. 반대쪽은 안 뜨기 들어올 때 하니까. 쭉 끝까지 뜰게요. 네, 안뜨기. 겉뜨기 때다 해서 끝까지 다 왔고, 안뜨기 때도 처음 줄이는 거는 첫 코도 뜨고, 두 번째도 뜨고, 실 뒤로 넘기면서 이렇게 코막음. 네 코요. 하나, 둘, 4개 넘겨서 코막음 하고, 그 다음에 또쭉 떠서 뜨면 되고요. 앞에서 겉뜨기 때 이제는 테두리 하면서 몇코 줄이는 거 그거 할게요. 여기 앞에 4코, 뒤에 4코 해서 겉뜨기 때, 안뜨기 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제 겨드랑이 올라가는 건데, 예, 테두리 하면서 간단한 나시로 나중에 마무리 없이 가려고 여기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뜨고 이쪽에서 여기서 두개 같이 뜨고 또두개 같이 뜨고 이번에는 두개 같이 뜨고 같이 뜨고 여기다가 왼코 줄이기를 하고요. 반대편에다가 오른코 줄이기를 해요. 제가 먼저 오른 거는 반대로 했어요. 여기는 여기도 오른코 줄이기 똑같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코 줄이기를 해서 했는데 여기는 약간 모양이 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반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뜨고 두 코, 두번두번 줄였고 그다음에 쭉갈때 끝에 여덟 코 남을 때까지만 뜨시면 돼요. 여덟 코 남을 때까지 쭉뜬 다음에 줄일게요. 예, 끝에 8코 나오면 4코는 겨드랑이 라인 더 저희 테두리고요. 여기가 줄이는 거 보니까 여기를 이쪽을 오른코 줄이기로 하나, 둘 빼서 이거를 한꺼번에 뜨는 걸. 그다음에 하나, 둘 같이 뜨 이렇게 빼서 같이 뜨는 거 오른코 줄이기. 그냥 한꺼번에 같이 뜨는 거 왼코 줄이기. 그래서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눕죠. 요렇게 그 다음에 겉뜨기 4개. 여기서는 다 겉뜨기를 하니까 그냥 하면 되고요. 안 뜨기 때 양쪽에 4코를 겉뜨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에가 겉어뜨기 모양이 나오게끔 여기서 겉뜨기 4개 하고 그 다음에 안 뜨기 쭉 뜨고 끝에 가서 겉뜨기 4개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한번 했으니까 두 번을 더 같은 방식으로 두번두번두 코씩 줄이고요. 그 다음에 한 코짜리 할때한 코짜리를 뒷판은 다섯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제가 두번더 하고요. 한 코짜리 할때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네, 끝에 4코 남았어요. 여기를 겉뜨기로. 겉뜨기로 뜨면 양 끝에 4코는 겉어뜨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또 겉뜨기 쭉 하고 여기는 두코 같이, 두코 같이. 그 다음에 이쪽에 8코 남았을 때 오른코 줄이기, 엎어씌우기, 엎어씌우기, 4코. 겉뜨기죠? 뒤에서 겉뜨기 4개 쭉. 그래서 이걸 두 번. 두번 줄이는 거를 앞으로 두번더 해서 총세 번. 그다음에 한번 줄이는 거. 두 번이 아니라 한번 줄여요. 그거를
2-1-5 이거를 다섯 번을 하시고 몇 단을 뜨냐면요. 지금 얘가 3cm 아니 3단이 1cm예요. 제 게이지가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실이 조금 떴다 풀렸다 한 실이라 좀 오글오글해요. 다리미를 했는데도 좀 이래요. 이걸 빨고서 하면은 훨씬 저기 되니까. 하나, 둘, 셋. 세 단, 3cm 보면 지금 한 10cm 올라가 30cm 정도 되니까 이게 지금 줄이는 게몇 단이냐면 둘, 두 단하고 3은 6, 10, 12, 18단 되네요. 그럼 18단만 하면 12단 정도 더 뜨시고 뒷목을 파면 되겠어요. 12단이나 10단 정도 하고 뒷목 파고 하면 되니까 거기까지 제가 이걸 하고 그다음에 앞판은 앞판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앞판도 숫자만 바꿔서 다섯 코마금 두 번짜리 세 번, 하나짜리 네 번. 그러면 둘, 두 단, 여덟 단, 16단이 되지. 얘는 18단, 두 단이 빠지니까 18단에다가 평단을 4단 정도만 뜨시고 앞판 목할때 보면 되겠어요. 거기까지 다한 다음에 연결할게요. 제가 네, 이렇게 떴어요. 뒷판은 다섯 코, 네코 줄이고 두 번, 두 코씩 세 번, 한 코씩 다섯 번. 그 다음에 12단. 여기를 12단 떴어요. 그리고 앞판은 다섯 코 맞고 두 코세 번, 한코네 번. 그 다음에 4단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나게 한 상태에서 이제 뒷판하고 여기 뒷목, 뒷판의 뒷목 하는 거 알려드리면 앞판도 똑같아요. 같은 방법이에요. 기장만 다르고 요 윗부분에 얼만큼 더 뜨느냐 그것만 달라지니까 지금 차이나는 한 8단, 12단하고 4단 떴으니까 8단 차이나네요. 그만큼만 더 뜨면 되죠. 이거 이만큼 더 뜨고 지금 여기 하는 거 차이나는 부분 더 길게. 그러면 지금 여기는 겉뜨기니까 그냥 겉뜨기 쭉 뜨고요. 앞에서 겉뜨기 다 뜨고 뒷면에서 올때 지금 4단을 더 떠올라갈 건데요. 여기 뒷목 단을 가터뜨기로 또 처리를 할 거라 일단은 쭉 겉뜨기에선 겉뜨기 하고 뒷면에서 다르게 할게요. 지금 어깨 끈에 테두리를 또 해야 되고 요목 부분에 가터뜨기를 좀할 거라 뒷면에서 안뜨기를 겉뜨기로 해서 가터뜨기 모양을 밝아서 4단 뜰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어차피 가터뜨긴 겉뜨기니까 여기는 그냥 가고 뒷면에서 볼게요. 뒷면에서 이제 가터뜨기 분리를 해야 돼서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코는 겉뜨기 뜨고요. 네 코. 그다음에 어깨끈 부분에 네코 안뜨기를 하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쭉 뒤에 8코 남을 때까지 쭉 겉뜨기를 뜨는 거예요. 여기를 다 겉뜨기로 뒤에 8코 남을 때까지. 그래서 요 부분이 앞에서 보면 겉면에서 보면 이렇게 가터뜨기 무늬가 나오면서 테두리가 되는 거라. 지금 쭉 겉뜨기로 뒤에 8코 남을 때까지 겉뜨기를 뜹니다. 8코 나오면 네 코는 안 뜨기, 네 코는 겉뜨기 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선 다 겉뜨기, 뒤에선 한번더 이렇게 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무늬가 나와서 테두리 처리가 됐죠. 이 부분만 미리 쓰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14코, 아니 12코죠. 4개, 4개, 4개. 그래서 여기만 그냥 뜨고요. 그 다음에 코막음이에요. 근데 코막음 할때요 뒷목 부분에서 한두 코, 세코 정도만 줄여줄게요. 이게 가터뜨기는 약간 퍼지는 느낌이 있어서 코막음 할때 약간 코수를 줄여주면 늘어짐을 좀 방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그래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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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코 뜨고 이제 없어요. 얘 없다 치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뜨고 코를 넘겨요. 그다음에 다시 하나 뜨고 넘기고. 지금 그러면 여기가 몇 코가 남냐면요. 내가 14코, 14코 빼면 요 가운데가 60코에서 28코 빠지니까 여기가 32코죠. 32코 중에 3군데. 그러니까 10코 뜨고 한 번씩 줄이면 될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일곱, 여덟. 이 정도 하고 중 줄여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떠서 해주고 엎어주고 다시 또 그냥 하나씩 뜨다가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하고 두개 같이 뜨고 넘기시고 다시 하나, 둘, 셋, 하고 한번더 같이 떠주고 그만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해야 하나가 쫓아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 하나, 둘, 이렇게 여기까지 넘겨주면 얘가 하나 남아요. 그러면 여기가 12코죠. 그럼 12코만 쭉 뜨시면 돼요. 겉뜨기 때는 그냥 겉뜨기 쭉 뜨고 뒷면에서 4코 겉뜨기, 4코 안뜨기, 4코 겉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 주면 돼요. 이렇게 분리가 돼서 어깨 코수 분리됐고, 여기는 살짝 줄여서 조금 안으로 벌어지는 거를 좀 방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를 쭉요 겨드랑이부터 암홀 사이즈로 올리면 돼요. 저는 한 15cm 정도 할 거라 나머지 쭉 뜨고 코는 남겨놨다가 앞한 뒤판 같이 할때 붙이면 되고, 그래서 앞한 뒤판을 다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걸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여기 뒷면에서는 내 코는 겉뜨기, 내 코는 안뜨기 무늬대로. 그다음에 다시 내 코는 겉뜨기에서 쭉 기장 맞춰서 뜨고 두장다 떠서 마무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요렇게 다 떴습니다. 앞판 다 떴고요. 길이 여기 14코에서 겉뜨기 쭉, 뒤에서는 4개, 4개, 4개 해서 길이 다 줄이 맞췄어요. 뒷판이, 그래서 뒷판이 요만큼이 여기가 더 8단, 앞판하고 뒷판의 간격이 더 밑에 되니까 여기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여기만 붙이면, 붙이고 여기 옆에만 하면은 다른 마무리는 없어요. 이건 다 그냥 하면서 여기 다니니 뭐니 다 했기 때문에 옆구리하고 어깨만 붙이고 실 정리하면 끝나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겹뜨기로 둘이 겉하고 겉을 마주대고 코막음 하시면 되죠. 뜨면서. 그래서 실이
저 실이 이게 다른 걸 떴던 실이라 좀 꼬불꼬불해요. 그래서 얘를 좀 빨아서 다리 스팀으로 하면 예, 좋아지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란히 잡고 뜨고 코막음 나란히 붙잡고 그냥 겉뜨기 같이 두 개 겹뜨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뜨고 그 다음에 빼고 또 같이 뜨고 두 개가 됐으면 여기서 코막음 겹으시기 다시 또 뜨고 넘기고 같이 뜨고 넘기고 그래서 쭉 넘긴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네, 같이 할게요. 바늘은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둘 중에 넘기기 쉬운 걸로 넘겨주시면 편하게. 그래서 코막음을 다 하면 실을 끊고 앞에 뒤에 나란히 들어가서 넘겨주고 또 앞에 뒤에 들어가서 끝에 코는 좀 늘어나니까 이전에 뜯은 이실 때문에 잡아주면서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 떴죠. 그럼 지금 뜯은 실을 잘라서 이거를 자르고 요 속으로 집어넣어서 쪽 마무리를 당겨 주시고요. 그 전에 다른 데에 달려 있는 실을 둘이 묶어 주면 돼요. 그래서 꼭 묶어 주고 실 숨겨 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안쪽으로 일단 안쪽에다 이 늘어지는 거 없이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 코바늘이나 사용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분을 살짝 테두리가 늘어지지 않게 실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뒤 안쪽으로 시접 넣어서 매듭 쳐주고 한 번이 좀 불안하면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끊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서로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보내주시는 게 풀릴 염려를 싹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꽉 묶어주고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깥에서 전혀 안 보게 꽁꽁 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다가 매듭 찍고 쫙 꺾인 다음에 끊어주시면 되죠. 그럼 실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꿰매는 거. 옆에 속에 꿰매면 양쪽 똑같으니까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쪽만 보여드리면 되죠.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실, 처음에 남겨놓은 실, 꿰맬 실을 여유분으로 거의 다 남겨놓으니까 오, 너무 많이 남겼네. 여기다가 돗바늘을 끼고 다음에 꿰매는 거 하시면 하나하나 꿰매가면서 단수를 정확하게 앞뒤를 세어서 하셨으면 딱 맞추기가 편해요. 혹시나 길이로 재셨으면 안 맞을 경우에 단수 꿰매도 안 맞을 경우에 이렇게 살짝 잡아주면서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실이 너무 길게 남겨서 조금 끊을게요. 이렇게 하고 일단 실이 있는 쪽 말고 반대쪽 한 코 시접하고 싶은 하나를 딱 잡아서 실이 위에 있어서 위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은 아래에서 위로 딱 하나 한 코 꿰매는 시접 밑에서 위로 올라오세요. 이 코를 처음에 잡을 때 잘못 잡으면 길이 가기가
여기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뱅글을 한번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존에 들어간 우리가 처음에 딱 하나 잡은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위로 한 가닥 딱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지그재그 아까 들어갔던 데 가서 위로 기존에 들어갔던 데 잡고 그 위로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메디아스를 보시면 이 속 사이에 이 빗살무늬 사이에 이렇게 하나씩 가닥이 있어요. 이 가닥을 서로 연결해서 꾸며주는 거라 여기서 실 나온 데 들어가서 그 위로 하나 해서 쪼로록 쪼로록 꾸며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길이가 서로 안 맞는다 그럴 경우에는 긴 쪽을 짧은 쪽은 그냥 하나씩 하시고 긴 쪽을 기본 들어가는 대로 들어갔다가 한 가닥이 아니라 두 칸을 떠주시면 얘가 살짝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길이를 어차피 재서 하든 세어서 하든 차이 나봐야 많이는 아닐 거예요. 정확하게 재셨으면 한 두세 단, 두 단, 세 단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테니까 그거는 그렇게 살짝 정리해 주시면 맞아가면서 예쁘게 꾸미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뜰 때는 들어가는 위치를 보기 위해서 얼기설기 떠요. 얼기설기 어느 정도 하다가 얘를 쭉 확인하면서 마무리 쪼로록 당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당기는 느낌도 이 지금 뜨는 내가 뜨고 있는 그 느낌까지만 당겨주세요. 너무 당기면 여기가 티가 나고 울어요. 그러니까 살살 해서 자연스럽게 당겨주시면 마무리가 지금 실이 떴던 실을 다시 했더니 조금 오글오글해서 깔끔하게 보이진 않으실 것 같은데 예, 이거를 싹 세탁을 해서 스팀 싹 해서 예쁘게 해가지고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꾸미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 해서 사진으로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고 여기선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쭉 당기고 그래서 이렇게 살짝 끝에는 살짝 말려줘서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쪽은 붙었고 여기는 꾸밀 거고 이런 식으로 붙어서 뒤에 일단 마무리한 사진은 뒤에 첨부가 되니까 같이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싹 해서 올려드리고 깔끔하게 된 거는 커뮤니티나 제 카페에서 다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쁘게 티아나 어린이용 어른하고 같이 세트로 하면은 귀엽을 것 같은데. 예, 알게. 그렇게 하면, 예, 요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